이번 추석에도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면회가 제한됩니다. 최근 들어 집단 감염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규 확진자는 14만 명에 육박했고 위중증 환자도 넉 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재상 기자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대면 접촉 면회가 제한됩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 확진자가 72%가 늘어나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3년 만에 거리두기 없이 추석 연휴를 맞이하는 만큼 방역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의 경우 성인은 물론 소아 청소년에게도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우려하시는 백신 이상 반응은 전체 연령에 비해 소아 청소년의 건수가 작고 대부분 경미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항체 양성률 결과는 다음 달 중에 발표하고 빅데이터 플랫폼도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만 9,339명입니다. 어제보다 1만 900여 명이 줄었고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4만 1,0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감소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소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가 정점 구간을 지나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73명으로 어제보다 69명이 늘면서 네 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자는 63명으로 어제보다 11명이 늘었습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